시험 발생 추정 시간에 문효심의 서재에 방문해 용의 손상에 오른 용의자입니다. 두 번 걸친 현장 조사와 용의자 취조 및 신문, 용의자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황금돼지 돈돈이를 훔쳐간 범인을 검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돈이의 가치는 약 10억 원입니다. 오. 이거 실제 지금 아니죠? 아니지. 넣은 거 봐. 그러면 아니, 그러면 여기 있겠니? 진짜 실종됐지. 진작에 실종됐을 거야. 몇 돈이긴 하대. 범인 김명선 씨. 두레 보지 마. 아 시작하기 전에 빨리 나가서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저희도 지금. 아. 어? 웨이터 아니세요? 명찰 다루셔야 될 것 같은데. 장한 우리 뽑기. 우리 네 범인 김용선 씨. 안혜진 씨. 네. 앞에서만 반사했어요. 아, 아, 꼬리가 많아서 앞에서만 반사했어. 와 빠진다. 우리 신기하네. 신기하네 신기하네. 공연 보지 마시고요. 부여면 시고세요. 공연 보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증거 촉망받는 바텐더 뭐라고 발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촉망받는 바텐더 김용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쳐야죠. 우리 다 용의자인데 뭐 축하한다고 네. 박수를 쳐. 저는 현재 파티하는 것도 아닌데. 아 파티 아니죠. 저는 현재 욕심 빌딩에서 드래곤바를 아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어요? 정신없다. 아 드래곤바 아. 저를 욕되게 하시는군요. 드래곤바를 운영 중인 촉망받는 유명 바텐더입니다. 네. 한번 더 확인차 말했고요. 제가 운영하는 이 드래곤바가 저녁 10시부터 그러니까 저걸 이용해서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쓸 말이 없어요. 지금은 소개입니다. 10시부터 오픈이어서 제가 그래서 빨리 가서 제가 지금 오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돈돈이 분실 사건과 제가 무슨 연관이 있다고 저를 이 자리에 부른 거죠? 아니 지금 5분밖에 없어서 7대 20분 아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얼른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는 증거 없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는 오늘 비서 휘인 씨의 부름을 받아 네 맞아요 오후 6시에 저는 문육심 씨와 미팅을 잡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6시에 제가 어, 너무 크게 써 6시에 갔어요. 그 다음 6시 5분 휘인 씨가 저에게 차를 건네줬죠. 어, 왜 저렇게 오글거리게 언니 일단 좀 진정하세요. 문육심 씨와 저는 10분간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대화를 나눴나요? 언제요? 궁금하시죠? 6시 15분이었어요. 6시 25분까지 20분간 6시 15분에 뭐 했다고요? 아, 좀 비켜보세요. 너무 빨리 얘기해. 아, 그래. 아니, 저 언니 몇 분 동안 얘기했다고요? 아, 잠깐만. 아, 이 게임 진행이 안 돼. 자, 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6시 아. 5분에 차를 주셨고요. 휘인 씨가. 15분까지 얘기를 했다고. 쉿. 네, 맞아요. 그러고서 문육심 씨가 15분에 갑자기 나가셨어요. 미팅이 있다면서요. 휘인 씨 나실 거예요. 미팅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분간 저에게 이 방 안에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조금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25분에 나왔습니다. 휘인 씨는 아실 거예요. 제가 25분에 나왔다는 걸. 드래곤바에 입성을 한 뒤 저는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 10시가 오픈이기 때문에. 갑자기 돈돈이가 실종됐다며 저에게 이렇게 오라고 한 거예요. 만나 연기였다. 저는 문욕심 씨의 비서 정휘인이고요. 저는 1년 전에 수라상의 장녀인 문욕심 대표님의 비서로 취직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굉장히 좀 똑부러지고 총명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요? 네, 보시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도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고 되게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일단 저는 범인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도 아니에요. 싶고요. 아니라서 제가 아는 거예요. 일단 자 알리바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6시 5분이에요. 네. 5분에 대표님과의 미팅으로 찾아온
우리 드래곤바 영선 씨를 차를 드리려고 대표님 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둘이 근데 뭔가 이렇게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조용히 이렇게 내려놓고 저는 나와서 업무를 봤습니다. 6시 반에 이제 대표님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용선 씨가 그 다음에 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차를 치우려고 이제 들어갔죠. 근데 이제 차를 치우면서 제가 책상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콘센트에 쏟았어 차를. 어? 그래가지고 이제 혜진 씨를 부릅니다. 전기 누전이 됐어요. 이때 전기 수리 업체에 전화를 해서 사고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비서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58분에 이제 혜진 씨가 왔어요. 제가 나와서 이제 위치를 안내해드리고 저는 또 다시 돌아가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시 반에 미팅을 끝내고 이제 대표님이 돌아오셔서 도둑이 든 것 같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봤는데 이 돈돈이가 제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이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라상 기업의 차녀 문별이입니다. 근데 왜 카페 안 말하죠? 아, 저는 바리스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커피 왕자들이라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다 강의 이름들이 일을 배우고 있어요. 아. 마침내 또 이제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언니를 찾아갔답니다. 제 알리바이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개요? 알리바이를 소개. 네. 5시 30분에 카페에서 7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6시에 사장님이 일찍 끝내주셔가지고 일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바리스타 대회에 대해 언니와 좀 의논할 게 있어서 언니의 집으로 출발을 했죠. 8시 50분경에 언니 집에 도착해서 곧장 방으로 갔어요.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언니가 없어서 방에 없어서 10분 정도 안에서 기다리고 그러고 나왔어요. 20시 30분경에 카페로 돌아와서 대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용의자로 지목됐다고 전화가 와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예스. 아네 교포신가 봐요. 예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화산 전기에서 이제 전기 수리를. 어? 잠 안 친구 아니세요? 어 근데 파티 플레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직업을 자주 바꾸시던가요? 직업이 많아요. 아, 네. 그 말투가 스멀스멀 오르고 있어. 하여튼 화산 전기에서 네. 아빠의 일을 물려받아서 지금 전기 수리를. 전기 수리라는데 왜 이렇게 벗고 다니시죠? 어? 용선 씨, 개성의 존중해. 아, 네, 알겠습니다. 요즘 추워요. 겨울이 오고. 감기를 즐겨요. 네, 전기 수리를. 전기 수리만 어마어마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네, 전기 수리를 맡고 있는 안혜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6시. 6시 고객 수리를 맡고 있었고요. 네. 6시 34분에 네. 피인 씨 비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기가 이제 인식이 됐다고. 네. 잘 모르세요. 아니야, 아니야. 전기. 계속 전기라고만 800번 얘기. 전기 고쳐줘. 6시 58분인가 7시쯤에 도착을 합니다. 7시라고 그냥 반올림해서 할게요. 자리 확실하지 않네. 아, 7시에 반올림을 해요. 뭐 키도 아니고. 아 정확한 시간 말하세요. 여기는 반올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용의자잖아, 대용의자. 7시에 집에 도착을 합니다. 네. 집에 도착을 해요, 집도. 근데 그 옆에 거 안 써주셔도 돼요. 집 그걸 쓰면은 너무 잘 저희에게 잘 알려주셔도 집도 집도 7시에 도착을 합니다. 네. 이거 그래서 나 모를 것 같아. 내가 한 시간 동안 네. 한 네. 시간 동안 수리를 해요. 이제 한 시간 동안 수리를 하다가 저는 나갔습니다. 전기 고치를 7시에 갈 때 들어갈 때 문별 씨와 마주쳤어요. 뭐죠? 7시에? 잠깐만요, 네. 문별 씨요? 문별 씨가 황급히 좀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8시에
이제 정기 수리 마치고 나가고 한 30분 뒤쯤에 전화가 왔어요. 돈돈이가 사라졌다고. 근데 전 돈돈이가 뭔지가 몰라요. 돈돈이가 사라졌다고. 짜증나긴 한데 그 신발 얻었습니다. 이거요? 네. 궁금해요? 네. 따라와줘. 따라와줘. 오빠 시간에 유의해서 봐주시길. 와 천재다. 여기 좀 익숙한 곳인데. 여기 어디야? 아리에. 어머머머. 이 사람이 누구예요? 웨이터. 아 김은. 아 웨이터가 아니야 바텐더. 아 잠깐만. 용서 언니 머리 접니다. 저예요. 좀 저때 살이 좀. 용서 언니. 어 잠깐만 6시. 잠깐만 잠깐. 아 이 시간 체크해야 되잖아. 정인 씨가 봐봐요. 5분에 들어왔어요. 차를 주러. 네 5분에 들어왔고요. 정인 아. 정인이에요. 네 휘인이에요. 좋아요. 문욕심 씨가 나갔어요. 살짝 논의 신청하게 나갔는데 6시 10분쯤 나왔죠? 아직 왔어요. 10시 올라가고죠? 그렇죠. 정확히 10분 했어요. 10시 부딪혔네. 황급 피다가더라고요. 기다리기만 했는데 왜 황급 피다가? 대회 연습. 왜 다리가 깨고? 방금 안혜진 씨는 왜 이렇게 서큼서큼 나가셨죠? 제가 보폭이 커요. 그랬나요? 네. 문혁씨 씨 들어오셨네요. 1차사건 현장조사입니다. 1차사건 현장조사에서는 김용식 현장조사를 하면 우선 김용신, 김용찬 씨와 김용신. 잠시만요. 김용신이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되게 매력적이다. 용신이. 오, 네네. 김용신이라고요? 김용찬 씨. 언니 얼굴 보고 있지 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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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돈돈이 분실 사건과 제가 무슨 연관이 있다고 저를 이 자리에 부른 거죠? 돈돈이가 제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이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때 용의자로 지목됐다고 전화가 와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30분 뒤쯤에 전화가 왔어요. 돈돈이가 살았다. 황금돼지를 훔쳐간 범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범인? 난 돼지띠. 덤블링.